그 맥주 마시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오자 맥주 광고하면은 메마른 일상에 오아시스를 만난 이 느낌 Feel like fresh 이러잖아요. 똥땡이 테스트 이런 거는 괜찮지. 똥땡이 테스트라 그러는데 아침은 굶고 저녁을 많이 먹는다.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다.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한꺼번에 많이 먹고 허겁지겁 빨리 먹고 배가 불러도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먹고 혼자 먹고 밤늦게 먹고 앉아 먹고 TV 보면서 먹고 컴퓨터 할 때 처먹고 탄산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배달 어플 꼭 있고.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 그거 그 올라온 거 아세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내가 총 그 결제한 돈 얼마인지 저 그거 얼마 나온 줄 알아요? 그게 5년간의 통계래요. 저 5년 동안 얼마나 시켜먹은 줄 알아요? 배달의 민족으로 저 3천만 원 나왔어요. 3천 몇백만 원. 아 봉준이 1억 나왔어요? 진짜요? 아 레알? 근데 봉준이는 이제 뭐 합방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BJ들이랑 같이 먹고 이런 게 난 잽도 안 되네.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와 1억을 먹었다고? 미친. 코코카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신입 BJ 읍프리카 님께서 방송하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예 별풍선 게이지를 10만 개 방송 하루에 켜가지고 10만 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희망찬 생각 본인의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10만 개가 아주 눈에 들어오는데 아마 방종할 때 7천 개 정도? 만 개도 못 채우고 방종을 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말로입니다. 이게 이분으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면의 일족들이 많이 생성된 가면의 일족들의 어떤 그 권위자 가장 임팩트 있었던 분이었어요. 각자 이게 크리에이터건 BJ건 스트리머건 황금기가 있다면은 너무 황금기가 짧았어요. 그만큼 꿀맛을 진짜 조금밖에 못 보고 내려온 케이스라서 약간은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사가 이렇게 다 폭로가 돼버렸잖아요. 파장이 좀 크긴 하죠. 왜냐면 이분이 했던 것들이 그렇게 뭐 썩 유쾌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인터넷에 썼던 글들 이런 거 찾아보면은 썩 유쾌하진 않은데 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꼬꼬까까. 프로듀스 순위 조작 의혹. 엠넷의 안준영 PD가 구속됐답니다. 이게 그 술자리에서 접대받고 그래갖고 이제 시청자 투표로 나온 프로듀스 멤버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올해 프로듀스 이제 멤버들 이제 나오고 할 텐데 데뷔할 텐데 이거 지금 굉장히 파장 큽니다. 왜들 이렇게 뒷돈 줘받고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들 해댈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PD도 분명히 어떤 그 사주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그냥 PD의 권한 자체만으로 보다는 뭔가 위에서 입김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방송 투표 조작 떴다고 하던데 애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장난질하는 거 보면 진짜 연예계 존나 더러운 것 같아요. 개새끼들 그죠? 이 엿 같은 새끼들은 진짜 아니 애들 그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 가수 되고 춤 열심히 춰갖고 그 다 아이돌 되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 101명 나와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똥꼬쇼 하는 거 보세요. 진짜 눈물 없이 보기 힘든 그런 저도 사실 뭐 연습 이제 가수 돼보려고 연습생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진짜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내 노래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꾸준히 정진하면서 걷는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애들의 꿈을 가지고 장난친 안준영 PD는 정말 예? 주리를 틀어야 돼요. 이 개놈의 새끼 이거 안 그래요? 쌍놈의 새끼들 아니 진짜 국민들 투표로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조작할 생각을 하니 씨발 간덩이야 커도 적당히 커야지 씨발 아 이거 안 걸릴 줄 알았나? 개새끼들 아닌가요 진짜? 난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애들이 불쌍해요. 이 아이돌 되려고 하는 애들이 옛날에 지금 여러분 아니 내가 진짜 이거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악동클럽이라고 알아요? 악동클럽?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최초의 H.O.T 뒤를 이을 한국의 스맙 한국의 백스트리스 보이스 이게 H.O.T 뒤를 이어가지고 나올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 슈스케건 먹은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MBC 그 저 꼴찌 탈출 악동클럽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날티나는 애들 이렇게 다 섭외해가지고 가수로서 키우는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방송사에서 엄청 밀어줬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만 봐도 가수 김정민, 제작자 신철, 개그맨 이휘재, 작곡가 주영훈, 가수 김조한, 조성모, 터보 김정남. 그래가지고 조건이 존나 까다로운데 3사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 안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하면 해체라는 다소 가혹한 조건. 이건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이만큼 투자하고 키웠으니까 무조건 봐달라 하면서 이렇게 애들 약간 협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이런 게 통했었죠. 어떻게 뭐 해체를 하겠습니까? 드린 돈이 얼만데. 이건 당연히 그냥 앞에 그냥 허울이었겠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뷔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 근황 사진인가봐. 뮤지컬 배우로서 살고 있고 보니 아니도 했었고 음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윤돈 씨는 저 슈스케도 잠깐 나왔었고 근데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었고 연기 수업 중이라는 권세우는 뭐 이렇게 해병대도 가고 뭐 바람 잘 날 없었다. 뭐 본인들이 실수해가지고 약간 좀 날아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진짜 그래요. 예? 이 새끼는 진짜 개새끼. 이거 이번에 문제가 돼버리면은 작년에 데뷔한 프로듀스 101은 어떡합니까? 아 프로듀스 101이 아니라 걔네들 이름 뭐죠? 아무튼 작년에 데뷔한 그룹 뭐고 이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데뷔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튼 진짜 비리의 나라야. 비리의 나라. 이런 거 하나도 투명하게 못해갖고 이 개놈은 빡새끼들. 아 진짜 존나 빡치네요. 이런 거 보니까 개놈의 새끼 진짜 법의 심판을 받아라. 꼬꼬까까. 조선족 토막살인 장대호. 장대호가 누구야? 씨 얼굴 공개됐어? 씨 이거 완전 조선의 찰스맨슨이네. 이 개새끼 잘못했죠. 어쨌건 이 새끼 뭐 사람 죽였죠. 모텔에서 시비 걸었다고 사람 죽여버렸다고 토막살인했다고. 와 이거 씨발 완전. 그러면서 카메라 보고 시 굽고 간다 이거야? 멘탈 좆대네. 근데 존나 오해할 거야. 이게 지금은 자신의 이런 캐릭터성 같은 거를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해서 이런 행동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나중에 저 교도소에서 썩으면서 미쳐요. 그 교도소에 있는 장기 복역 중인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 존나 한다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서 또 죽이겠다고 그랬다고? 미친 새끼네. 이 개 같은 새끼.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줄 아나. 목숨을 앗아가는 거를 이런 새끼는 날 만났으면 그치, 뒤졌을 텐데 맞지? 아 이 새끼 좀 소름 돋네. 씩 웃는 거 보소 개새끼. 아니 뭘 잘했다고 쳐웃고 가는 거야 카메라 보고 개새끼가. 꼬꼬까까. 이번에 이제 2020년부터 TV 광고에서 금지된 게 하루 평균 술 때문에 13명이 사망한대요. 국민의 음주 비율을 낮춰라고 술 광고에서 꿀꺽 이런 거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맥주 마시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오자 맥주 광고하면은 메마른 일상에 오아시스를 만난 이 느낌 Feel like fresh 이러잖아요. 이 지랄 못하게 한대요. 이제 방송에서 TV에서 이러면은 사실 더 힘들어져요. TV판이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나 이런 그 SNS 때문에 많이 힘든데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또 제재를 걸어버리면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이런 캬는 모습이 안 나오면은 좀 술을 덜 먹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대학생 김희정 씨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또래한테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그 술 자체가 약간 단맛이 나서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술 광고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광고 모델이 인상 깊다라는 이런 그 결과가 있어서 캔 따는 소리 술 마시는 모습 해가지고 술 마시는 모습을 금지키로 했다고. 저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좀 짜증이 나죠. 예 이러다 음주 금주령 내려지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 왜 이렇게 못 살게 더 갑갑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게 서민들은 말이죠. 그래도 술 한 잔, 담배, 한가치 이런 게 가치가 남다르거든요. 근데 C8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막아버리면 개빡쳐요 진짜. 가격도 올릴 만큼 쳐올렸고 그만큼 세금도 뒤지게 빨아먹고 하면은 아니 이런 것도 못하게 해버리면 진짜 어떻게 삽니까? 시벨 아 막 승질나 죽겠어. 우리나라 살면은 개 같은 거. 근데 전 술 안 먹고요. 꼬꼬까까. 자 철구 근황이라네요. 어우 이 새끼 왜 살이 쪘냐. 현재 100kg가 넘었대요. 봉준이 뛰어넘었다 그러는데 레알 인간 짱구가 됐다고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살이 쪘대요? 이렇게까지 살 쪄본 적이 없잖아 얘가. 그치? PX에서 연보성처럼 전방에 보내야 된다고. 그럼 금방 빼지 않을까? 꼬꼬까까. 안드레 고메스 태어났다네.
다행이다. 아니 근데 이거 발목이 근데 이 완전 이렇게 돌아가 버렸잖아. 야, 이게 진짜 평생 불구는 아니겠지만 이게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한번 완전 다쳐버린 부위는 운동 신경을 100%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 코코카카. 국민대 조찜남이 뭐야? 누나 맞짱이에요? 누나. 어? 누나 인사 안 해서 죄송해요. 괜찮냐? 저 누나 좋아해요. 별명을 조찜으로 설정했어. 뭐야? 내 사랑. 아, 남자애가 별명 설정을 조찜이라고 해버린 거야? 와, 이 개사이코 같은 새끼네. 이 미친 새끼. 조찜 드립은 그건 진짜 그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온 그 드립 때문에 조찜 드립이 거기서 이제 좀 많이 파생이 됐는데 되게 더러운 얘기 같아요. 뭐? 이 조찌비가 이런 거는 아주 그 아주 상스럽다 할까요? 상스럽고 아주 그 천박합니다. 예, 네, 조찌비 뭡니까 조찌비? 뭐 털지갑 정도인데. 아, 혼자 잘 노는 사람 특징. 아무런 계획이 없는 휴일을 좋아한다. 계획을 짜놓고 노는 게 일반인들의 관점이라면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계획 없이 그냥 하루를 녹여버리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트네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접니다. 나 홀로 하는 쇼핑이 더 좋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거저거 이렇게 장바구니로 이렇게 보고 구입하는 게 더 좋아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고통 그 자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불편한 게 너무 싫어. 가고 싶지 않은, 내가 친하지 않은, 뭔가 어색한 그 기류가 흐르는 게 너무 싫고 이게 진짜 진이 빠져.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정말 고통 그 자체예요. 내가 편한 사람들이랑만 같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 안 하고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렇게 슥 이러고 있으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무슨 뭐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뭐 기분 안 좋아? 이런 얘기 가끔씩 듣거든요. 다음, 혼자 있는 상황에서 혼잣말 할 때가 있다. 저는 혼잣말을 가끔 해요. 저도. 예.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러면서 그냥 이런 걸 해요. 저는 혼자 양말 신을 때도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서 양말을 신어요. 예. 그리고 양말 찾을 때도 양말이 이래요. 예. 10 아재 그 자체죠. 전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 뒤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고 오면은 나 혼자서 스스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 혼자 있을 때만큼 좋을 때가 없어. 나는 혼자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태생인 것 같아요. 제 사진도 있잖아요. 나를 잘 아는 팬들은 알 거야.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코코카카. 살면서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은? 영상의 저작권 때문에 못 보는데 댓글이도 웃기다.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 아프죠? 저는 저 말을 들을 때 가장 상처받는답니다. 예. 이러면은 사실 더 힘들어져요. 이 공영방송 TV판이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나 이런 그 SNS 때문에 많이 힘든데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또 제재를 걸어버리면 진짜로